네,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께 이반장 올리브유 광천개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인권이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예. 이보라입니다. 네, 자, 사실 우리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돼. 맞아요. 그리고 가장 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 그런 반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인데요. 그럼요. 자, 여러분 오늘 김을 가져가시는데 야, 김을 이거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예. 맞아요. 아니, 도시락 김 우선 네. 128봉을 함께 하시면서 와, 이거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니김까지 우리 네. 아이들 도시락 싸줄 때 미니김 싸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40봉까지 해서 총 168봉을 함께 하시는데 네. 가격이 자, 여러분 보세요. 128봉에 미니김 40봉 해서 168봉. 와, 168봉을 가져가시는데 가격은 또 3만 원이 안 넘어요? 맞습니다. 네. 29,615원에 함께할 수 있고요. 네. 최대 10%의 적립금까지 돌려드리니까 예. 세금하는 가격은 고객님 더 알뜰하게 예.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뭐 다른 뭐 김 방송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격의 도시락 김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진짜 쉽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이반장 브랜드는 해외로 또 이제 수출까지 되고 있는 자 그런 이제 김 브랜드가 되겠고요. 네. 100% 국내산 원초만을 또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믿고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 김 안에 참기름과 함께 올리브유가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올리브유.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바삭바삭한 이 느낌.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한팩한팩 꺼내서 먹을 때마다 너무나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삭함이 또 중요한데 소리 한번 예. 들려드릴게요. 예. 자. 오, 다시 한번 이 소리예요. 네. 그리고 짜지 않고 담백하고 네. 무엇보다 예. 저희는 이걸 한번 자랑해야 돼요. 안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안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제 손에 거의 기름이 남지 않잖아요. 보통 여러분 자 다른 이 김들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안에 기름이 많이 남아 있죠. 걷어내고 나면은 뭐 저 방습제 나오고. 저 기름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처분할 때도요, 버릴 때도 막 기름이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요. 근데 얘는 진짜 매끈해요. 매끈해요. 와, 방습제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방습제 사용하지 않고 바삭바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있는 자 바로 그 브랜드 이반장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올리브유로 구워내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더 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느끼하지 네. 않으면서 담백한 이 느낌. 네. 무엇보다 전 짜지 않아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 좋죠. 아~ 그냥 쌀밥에다가요. 딱 이렇게 싸가지고. 전 도시락기 네. 따로 뭐 손으로 자르거나 네. 이러지 않아서 너무나 네. 좋았고 접시에 따로 덜을 필요도 없잖아요. 여행 갈 때도 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어때요? 와, 되게 고소해요. 고소하죠. 그 적당하게 짭조름한데요. 그냥 막 갓. 아. 발라서 굽자마자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들어요. 엄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구워줬던 그 느낌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 밥 안 먹을 때마다 김이랑 이렇게 햄 하나 구워가지고 같이 싸주면 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 아들 아, 딸 아. 예. 그리고 저는 저 이렇게 김에다가요 밥 올리고 이런 이제 저 젓갈 같은 거 딱 올려가지고 드시잖아요. 와, 이것도 진짜 여러분 별미입니다. 이렇게 딱. 맞아요. 아니면 뭐 장조림. 장조림. 오징어 젓갈도 괜찮고. 다 잘 어울리죠. 그리고 김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여러 반찬 필요 없잖아요. 입맛 없을 때 그냥 김 싸서 밥 딱 먹으면 그냥 입이 그냥 솔솔솔솔 넘어가는 그 느낌. 그리고요. 김이 고소하면서도 그냥 감칠맛이 있어요. 감칠맛 나죠. 그래가지고 김은요. 여러분 뭐 저 아 오늘 뭐 먹지 할 때 한 배 딱 그럴 때마다 그냥 꺼내서 자를 필요도 없어요. 왜? 얘는 도시락김이니까 맞아요. 그냥 뜯어서 개봉해서 바로 드시면 돼요. 개봉해서 그냥 이대로 올려놔도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실 때도 들고 다니시기 너무나 좋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아직 요즘에 행정학습 많이 가다 보니까 도시락 썰레도 많으신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가래떡에다가 김 싹 말아서 네. 꿀이라든지 조청 같은 거 싹 찍어서 먹으면 이것도 단짠단짠. 아우 맛있죠. 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김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력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삭함이 다르고 고소함이 남다릅니다. 와, 진짜 별미네요. 이거. 별미죠. 맛있죠. 야, 야. 입맛 없을 때 그리고 야식으로도 이만한 거 없잖아요. 참 이게 저 김은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께 오늘 응? 자 김을 아마 저 다른 김 방송 보시더라도
요렇게나 많이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우선 도시락김 128봉 가져가시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들 챙겨줄 때 너무나 좋은 미니김 40봉까지 해서 총 168봉을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2만 원대 가격 진짜 꿈 같아요. 아니 그냥 128봉만 도시락김 128봉만 이 가격도 괜찮은데요. 음? 미니김이 40봉이 추가가 돼서 168봉 29,610원 시중에 김 가격 비교해보셔도 좋습니다. 홈의 쇼핑의 파격 쇼핑 찬스로 네? 해외 수출되고 있는 공일 브랜드 이반작 올리브유 광천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파격 쇼핑 찬스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도시락김 128봉과 함께 미니김 40봉 다 챙겨드리잖아요. 네. 168봉을 함께 하시는데 예. 29,610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대 10%대 적립금까지 챙겨갈 수 있으니까 네. 체감하는 가격은 더 알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 길지 않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30분간만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보셨을 때 지금 들어가세요. 23분 남았습니다. 네, 자, 아우, 어쩜 이렇게 바삭바삭하고요. 아, 맛있죠? 예, 고소하면서도 왜 김 특유의 그 감칠맛이 있어요. 맞아요. 예, 국내산 원초를 또 사용을 하면서요. 자,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브랜드 오늘 이반장 광천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락김 시중에 나가보시면 가격대들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128봉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29,610원 진짜 놀랍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미니김을 마흔봉을 이거 따로 별도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거 다 드릴 겁니다. 다 드립니다. 총 168봉을 함께 하시는데 29,610원에 함께 할 수 있는 날이니까 네. 가격과 구성 보셔도 오늘은 안 사시면 안 되지요. 안 사시면 네. 후회하시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올리브유 광천김. 이 이름 자체가 올리브유? 사실 뭐 기름 가운데서도요. 저도 사실 집에서는요. 뭐 식용유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있잖아요. 올리브유 아니면 포도씨유 이걸로 이제 뭐 계란을 뭐 후라이를 할 때도 그렇고 네? 기름 넣을 때 올리브유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올리브유로 구워내다 보니까 자 여러분께서 아 이 그 왜 그 사실 기름 좀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저는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럼요. 네. 찬 기름의 고소함과 올리브유의 그 담백함 그러면서도 네. 그 바삭함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김을 또 잘못 싸면 짠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대량 난감일 때가 많을 텐데 얘는 적절한 네. 그 짭조름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밥과 잘 어울리고요. 네. 어떤 반찬하고도 함께 드시기에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요. 이게 저 전장김 큰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물론 좋긴 합니다만 저는 아, 이거 가위로 자르고 자를 때 손으로 딱 맞아요. 갖다 대면 손에 또 기름 묻고 이런데 손에 기름 묻지 않아 좋아요. 맞아요. 그냥 이거 도시락김이기 때문에 딱 개봉해서 바로 젓가락 갖다 대면요. 끝. 손에 기름 저 묻힐 일도 없어요. 그럼요. 접시에 네. 담을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전장김 같은 거 썰어놓고 나면 네. 남으면 넣어놨다 뺐다 넣어놨다 뺐다 하면 눅눅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얘는 그때그때마다 그 바삭한 김의 맛을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초반부터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십니다. 200세트 판매 돌파됐고요. 네. 아, 이제 저희 막 시작했는데요. 시간 길지 않습니다. 30분간만 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김을요. 여러분 들여놓으시는데 아, 요거는 꾸준하게 뭐 자주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거 쟁여 두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왕 또 쟁여 두실 거 많이 가져가시고 네. 이왕 쟁여 두실 거 이왕이면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잖아요. 29,000원대에 168봉. 와, 이거 진짜 많아요. 그럼요. 네. 아니 진짜 요긴저기 아마 찾아보셔도 이런 가격과 구성을 보시기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맛은요. 한 번 딱 맛보시는 순간 예. 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 오늘 이반장 광천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요. 수량 선점하세요. 10% 할인받고 모바일 앱 쪽에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자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독일 브랜드 오늘 이반장 광천김입니다. 자 오늘 168봉이에요. 168봉 가져가시는 파격 쇼핑 찬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밥 위에 이반장 광천김만 딱 올려주면 입맛을 살려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100%의 국내산 원초만 사용했고요. 믿을 수 있는 햅섭 인증시설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고객님 네. 맛있게 그냥 편안하게 드셔볼 수 있습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식품, 김이죠. 해외에서도요, 네. 외국에서도 진짜 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고 있대요. 참기름 바르고요, 올리브유로 구워냈습니다. 더욱더 고소하고 바삭한 이반장 광천김 들여가세요. 네, 오늘 구성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도시락김 128봉과 함께 미니김 40봉 다 챙겨드리잖아요. 네. 총 168봉을 함께 하시는데 예. 29,610원. 자, 여러분 이거 미니김 40봉 안 드리고요. 그냥 29,610원에 네. 도시락김이 128봉만 해도 시중에 구매하시는 도시락김 가격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 저 괜찮네. 그럼요. 128봉만 해도 괜찮네 하실 건데 네. 미니김을 40봉을 너무 좋죠. 40봉이나 더 드려요. 그러면 이게 168, 168봉이나 가져가시는 거랍니다. 예. 그런데 2만 원대 가격 네.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150분 넘는 분이 동시에 주문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고객님 오늘 선택 진짜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예. 요즘에 날씨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장 보러 가시기도 힘들고 네. 입맛 없어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 또 김만한 게 없으니까 아, 그럼요. 오늘 함께 하세요. 입맛 없을 때 진짜 김 한 잔. 하다못해 저 밥에 물 말아가지고요. 맞아요. 김하고만 먹어도 진짜 예, 잘 맛있죠. 넘어갑니다. 자, 오늘 128봉에 미니김 40봉, 168봉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시는데 실제로 안 믿기시는 것 같아요. 김을 이렇게나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쭉쭉쭉쭉쭉 올라와 보세요. 128봉. 오늘 도시락김 128봉 이거 다 들어가시는데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드릴 거예요. 더 드릴 거예요. 미니김 예. 40봉까지 해서 총 168봉을 함께 하시는데 고객님 네. 가격 얼마 상상하셨어요? 야 그럼 비싸겠지? 그런데 가격이 29,610원이에요. 세상에나. 자 128봉만 해도 29,610원 괜찮은데 네? 미니김 40봉을 더해서 168봉이 29,000원대. 너무 괜찮죠? 이건 여러분 이런 거 무조건 잡으세요. 그럼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김은 예. 이제 생필품이 네. 이제 없으면 예. 안 되는 거잖아요. 반찬 없을 때도 이만큼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요. 이 이반장 브랜드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고요. 아 이게 많이 들이다 보니까 혹시 원초가 다른 나라 거 아닐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100%도 국내산 원초예요. 맞습니다. 예. 원초도 엄선엄선해서요. 네. 참기름하고 올리브유를 탁 발라가지고 네. 진짜 고소하면서도 바삭하게 구워냈는데요. 네. 도시락김이 좋은 점 뭐냐면 예. 손으로 만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 네. 그냥 이대로 딱 올리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바삭한 소리 좀 자랑해 드릴게요. 예. 자, 잠깐만요. 예. 자, 소리 한 번 더. 오. 이거예요. 바삭함이 다르죠? 그런데 자 여러분 또 이것도 한번 안에 한번 좀 봐주세요. 이 안에 보시면 이 저 김을 다 빼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안쪽에 보시면 방습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름이. 제가 이게 손으로 딱 만져봤을 때 기름이 많이 안 묻어요. 이거 왜 이걸 저 보여드리냐면 보통.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이거 아이고 예 한번 다 빼내봐요. 예. 이렇게 보시면요, 요 방습제 들어가고 이 안에 또 막 이제 기름 남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고요. 나중에 이거 저 처리할 때도 굉장히 깔끔한. 아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거 닦아냈잖아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게. 그러면서도 기름이 예. 남지 않아서 오. 허슬에 기름이 네. 많이 남아있으면 마지막 장은요 네. 뭔가 좀 늙지거나 맞아요, 느끼할 맞아요. 수가 있었거든요. 네. 마지막 한 장까지도 맛있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네. 여러분께서 반찬 쌀밥에 없지 뭐 흰쌀밥 위에 예, 사실은요. 사실 김은 그냥 하얀 쌀밥에다가 이렇게만 올려도요. 이것만 올려도 맛있어요 진짜. 그럼요. 예. 박가의 환상 조합. 네. 아우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죠. 반찬 굳이 안 넣어도 그냥 맛있죠. 진짜 고소하네요. 고소하죠. 그리고 막 해보니까
감칠맛 주세요. 감칠맛 나죠. 그 원조의 맛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도 네. 짜지 않으면서도 그 짭조름한 느낌. 그리고 저는 햄에다가 이렇게 김을 쌌거든요. 우리 아이들 밥 안 먹으려고 네. 도망 다닐 때마다 아들 빨리 와, 딸 빨리 와, 아, 이렇게 치면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럼요. 맞다. 그리고 저는요, 요 김에다가 밥 올리고 여기다 이제 젓갈 같은 젓갈 거. 젓갈 같은 거. 오징어 젓갈도 좋고, 혹은 뭐 장조림도 괜찮아요. 딱 올려가지고 이대로 해서. 아우, 진짜 김 한 장 맛있으면 열반찬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또 김이 너무 짜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요. 적당하게 짭조름하면서 여기 이제 고소하고 참기름을 이제 저 발라가지고 올리브유로 또 구워내다 보니까 저는 또 이 올리브유 저쪽 이제 유럽 쪽 가면 올리브유 또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달고 살아요. 근데 자, 이 올리브유로 구워내 자 바로 오늘 이반장 광천김을 여러분께 이렇게나 많이 드립니다. 눈 넉넉하게 챙겨드릴 거예요. 맛있는 김을 네. 풍성하게 가격 알뜰하게. 자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시락 김만 해도 가져가시는 게 와 지금 보세요. 128봉이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요 29,000원대 드리는데 심지어 여기 또 있어요 지금. 또 있어요 고객님. 예. 미니김 40봉까지 더 챙겨드리잖아요. 예. 아이들 챙겨줄 때 정말 좋거든요. 예. 168봉을 함께 하시는데 가격이 와 이거는 진짜 감탄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9,610원 먼저 생각하시면 도시락김 128봉도 괜찮다고 할 텐데 미니김 40봉까지 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12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아,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독일 브랜드의 이반장 광천김입니다. 홈웨이 쇼핑에서 파격 쇼핑 찬스로 여러분께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성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도시락김 128봉과 함께요. 미니김 40봉. 그런데 오늘 29,610원. 네. 168봉을 함께 하시면서 29,610원. 너무 네. 괜찮지 않아요? 그럼요. 자, 여러분 이제 나가보시면 김 가격들 다들 아실 겁니다. 아유, 김은 어차피 이거 저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사다가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쌀 때 많이 사놓고 쟁여놓으시면 되죠.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 128봉에 40봉, 168, 168봉 드릴 때 가격 저렴할 때 29,000원대에 들여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필요하실 때마다 입맛 없으실 때마다 꺼내 드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